네, 오늘장 간판주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제가 먼저네요. 네. LG화학 보겠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LG화학인데 그래도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영국 정부가 브리티시 볼트와 함께 나오는 이제 스타트업들과 자기 그 영토 안에 어떤 공장을 설립하겠다, 2차 전지 생산을 하는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다시 훈풍이 불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ESS 배터리 관련된 쪽, 특히 단일 규모는 세계 최대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공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특히 LG화학을 바라보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메이커들이 수요는 여전해도 또 못 갔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향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살짝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쯤에서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네. 올해 안에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상장 전까지는 이 전기차 배터리 모멘텀을 LG화학의 주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대안이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 쪽에서 네. 상대적으로 뭐 어떤 정유 쪽과 함께 좀 가리워져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에 대한 다 개별적인 메이커들의 요인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메이커보다는 네. 소재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3사와 소재주들 사이에서 또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소재주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셨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영주 쪽에서 테마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SGA라는 종목을 좀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어제부터 지금 계속해서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네. 특히나 윤석열 정책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없는데 그동안 어떤 했던 발언들을 중심으로 어떤 유출을 정책 관련주도 유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경제 분야, 공정 가치, 비전 제시 뭐 이런 부분들도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예전에 어떤 부각이 됐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도 항상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 공정에 대한 화두를 계속해서 시장에 내던졌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그 공정한 어떤 자유시장 경제 이런 부분들을 취지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감 몰아주기 방지란 지 공정경제 3법 강화 예상, 그러니까 네. 규제 기준을 더 강화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자유로운 그 경제 활동 같은 경우에 공정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을 규제하기보다는 한쪽이 조금 부족하다면 한쪽을 좀 보충하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좀 규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규제로 해서 수혜를 입었던 SI 업체들이 중소형 SI 업체들이 좀 수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12년도에 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가지고 중소형 SI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던 과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부각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공장 경제와 맞물리는 어떤 정책 관련주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뭐 블록체인과 코딩업 업체 관계자들을 5월달에 만났었는데 아마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IT 하드웨어 쪽하고 IT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빅데이터란지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지금도 SGA도 마찬가지로 SI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업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소형 SI 업체들과 더불어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업체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좀 크기도 작고 네. 테마주의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이런 테마주라든지 어떤 그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급등주 네.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어떤 수혜주에서 부각이 되는 초기 시점에 접근하는 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전산업의 상한가가 어제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6월 초에 그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월 말 6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원전 얘기가 나왔던 상승 초기에 만약에 한전산업을 접근했다라면은 적어도 하락이나 리스크는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가비아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오늘 SJ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중도에 뭐 예전에 반기문 씨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네.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쪽 테마는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처음으로 이 SJ도 그렇고 가비아도 그렇고 처음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부터는 꺾일 것이다. 라는 그런 리스크는 그래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좀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 SJ가 상한가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10원 기록하고 있고요.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12%대 이 종목은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2,070원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정원 엔시스가 역시 상한가로 3,540원 선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쌍용 정보통신 10%대 강세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